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술 마셔본 게 가장 먼저 해본 일 같은데. 네. 그때 다 같이 성인이 된 친구들하고 함께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전 친구들과 한라산 올라왔습니다. 네. 술 마신 게 아니고? 이제 내려와서 술도 같이 먹고. 네.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 하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가지면 어른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른은 아무래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게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진짜 계세요, 계세요. 아, 이뻐라. 야, 아유, 그랬어요. 반가워요. 이름이 뭐예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야, 우리가 오늘 여기 왜 왔을까? 일단, 자, 야, 일단 우리를 맞아주는 까만 강아지. 아,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누구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네. 샌디 아빠 김삼촌이라고 합니다. 아, 김삼촌님? 네네네. 저는 이제 샌디를 통해서 이제 뭐 공황장애 같은 뭐 질병이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저하고 비슷한 이런 감정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입양을 많이 권고하고 있고요.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들을 위한 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선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해서 조금 사료 나 뭐 일반 개인 봉사자분들한테 좀 후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부터 동물하고 관련된 일을 하시던 분이신 거예요? 아니요. 사실 저는 뭐 샌디를 입양하기 전까지는 네. 그냥 뭐 강건너 불국의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원래 뭐 하시던 분이세요? 저는 원래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치, 그치.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조금 너무 힘들었던 나머지 일반적으로 이제 공황장애라는 예, 마음병을 좀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조금 도피하듯이 왔던 것 같아요. 그 공황이 좀 심하셨다고 하는데 심할 때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개그맨들도 이 연예인들도 보면은 공항이 예 거의 뭐 예 김포공항 수준이에요. 예. 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 국제공항이에요. 이거 예. 진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야 그래요? 네. 이걸 또 쓰시는구나. 네. 거의 뭐 공항이 네. 그 서울에서 있을 때 그 경기고등학교 앞에서 네. 왼쪽이 나비가 와서 차가 포도블록으로 그 김주혁 씨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이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이 공황장애를 그 겪어보지 않는 분들은 이해를 못해. 그런 그 심적 위로를 사실 뭐 가족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다독임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또 한계가 있어요. 어렵죠. 네. SNS에서 처음으로 보게 됐어요. 그 아직도 아이러니해요. 왜 제 SNS에 이 샌디가 노출이 이렇게 됐는지 아직도 그 알고리즘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한 달 동안 이 친구가 계속 똑같이 글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내 SNS에? 네, 그래서 그냥 아, 이 친구도 나하고 좀 비슷한 삶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 뭐 어차피 죽을 거면 이 친구가 그냥 서로 붕괴 이래 안고 살다가 가자 이래서 이제 그냥 부산으로 출발을 했죠. 임시 보호를 부산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옛날 또 강아지를 혹시 키우셨던? 한 번도 거? 키워본 적이 없어요. 아, 한 번도 경험이 네. 없는데? 네. 사실 이 친구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되게 약자 수준이거든요. 저희는 예를 들면 식당에는 이 아이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냥 도의적으로 해주시는 건데 제주도가 사실 뭐 저희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네. 관광지고 솔직히 뭐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이런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제가 제 지인들한테 어떻게 소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 전에 뭐 경찰서에 뭐 신고도 한 적이 있어요. 아, 네네. 네. 이제 그 여기 제가 한림 쪽에 업무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한림 쉼터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커뮤니티에 그 주홍이라는 아이를 뒤로 결박해서 묶어놓은 상황. 개를요? 네. 팔을 뒤로? 네. 이게 가요? 안 갈 텐데? 안 가죠. 예. 근데 이게 또 부러진 거 아니야? 예. 안 부러지긴 했는데 사실 제가 베트남에 저희 가족이 있어서 예. 3년 정도 제가 베트남에서도 화장품 사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봤었던 상황에서 그 이 강아지를 도축을 할 때 그렇게 똑같이 해요. 실제로 뭐 유튜브도 많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인 안 할래요. 네, 네. 너무 안 좋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심각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제가 두 번째 도보일주 때 중간에 들렸었던 곳이 한림쉼터였거든요. 네. 거기에 기부도 제가 했었던 상황이었고 소장님이 조금 심신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뭐 이제 사건 자체가 한림쉼터가 아이들의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비난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쉼터가 무슨 쉼터예요? 유기견? 예, 유기견 보호. 유기견 쉼터에서 예. 뒤로 묶어놨다고요? 네, 그러니까 유기견 그 소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수사가 아마 계속 진행 중일 거예요. 근데 어떻게 쉼터에 있는 강아지가 묶여 있을 수가 있지? 이제 그 아이가 조금 탈출을 해서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이걸 어떤 사람이 묶어서 쉼터 옆에 있는 수도가에 방치를 해놓은 사건이죠. 아무래도 이 사설 보고서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열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성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픈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질타를 받을 땐 질타를 받고 그렇죠. 이제 개선을 해주라고 하는 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높은 분들이 해주셔야 돼. 보시면 혹시 네. 그죠. 네, 아 이런 좀 열악함이 있으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서.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신고 형태로 제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했고요. 아직 잡질 못하고 있긴 한데 이게 참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물한테 그런 학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사람한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더하지. 네. 플리마켓이고요. 이름은 샌디의 럼리마켓이라는 바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참가하시는 셀러분들의 참가비로 개인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봉사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시면서 자기도 힐링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뭐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이고 사장님께서 지금 좋은 취지로 이렇게 프리마켓을 참가하시게 지금 해주셨으니까 저도 좋은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성분이 뭐예요? 쉐어버터하고 호호바오일 들어갔어요. 진짜 크지 않고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지내지만 참석해 주시는 분들은 사실 너무 올해 조금이라도 부담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참석을 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행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책임감도 좀 더 생겼고
이 일을 정말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게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동물 보호 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뭐 단체도 하나 또 만드셨다고. 네, 지금 이제 아직 설립 과정 중에 있고요. 네. 단체 이름이 뭐예요? Why not? Why not? 아, 무슨 뜻으로 Why not으로 지었죠? 뭐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 Why not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고, 저는 때문에라는 말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그 동물 보호 단체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후원처, 후원자들이 끊겨버리면 사실 그 아이들은 다 같이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치.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싫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저는 되게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전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그냥 알리고 있거든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왜 때문에야? 무엇 때문에? 왜 돈이 많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아이들 때문에, 또는 사회 소외계층 때문에. 이번에 제가 한번 부딪혀 보니까 우선 동물뿐만 아니라 존속세에 관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혼하고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아이가 버려짐을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사회 생활을 하기 이전에도 이미 빚을, 부모님의 빚을 짊어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고독사 많이 하시는 이유들이나 이런 게 사실 저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 보니까, 너무 이렇게 보면 너무 나쁜 거지만 전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엔 싸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개인분들한테 뭔가 힘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일들이었거든요. 힘이 되게 좋으신데 비싼 변호사 써서 이분들 도와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런 일 하니까 이 옷 사주세요 가 아니라, 이 옷 비싼 돈에 팔 건데 많이 사주십시오. 뭐 때문이냐면 이 아이들 때문입니다, 이 친구들 때문입니다 였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회사 규모로 만들고자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 회사가 어떤 사람들한테 단독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주도 안에서는 좀 기수제로 이 회사를 넘기는 형태로 독점하지 않게. 예, 예.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커피. 아, 이 커피 이름이 되게 길고 어려울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시에스타님 얘기했어요. 드시기 전에 들어. 이게 에티오피아 시다모 원두로 만든 커피인데요. 바나나 나무 밑에서 커피 나무를 크게 해가지고 그늘 밑에서 자라게 한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나 이제 유기견들을 안전한 그늘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 좋다. 하시니까. 좋다 좋다. 의미 괜찮죠 오늘? 아, 최스타 좋다. 오늘 잘했어. 최스타 최고. 아, 드셔보세요. 예. 드셔보시죠. 제가 마시는 커피 중에 제일 의미 무게감 있는. 네. 맞네. 그리고 오늘 잔이 되게 무거워. 예,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잘 마시겠습니다. 네. 아, 그늘 밑에서 자란 커피. 아, 어때요? 무게감만큼이나 역시 맛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한번. 저는 제가 제주도에서 느끼고 있는 어른 돌담. 돌담 왜? 어른도 사실 보살핌이 필요하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건 남들한테 그냥 강함으로 부딪힌 것보다는 이제 유연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 돌담을 보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쌓아놓은 중간중간 구멍이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유연함. 그 유연함이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 네네. 센 바람에도.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삼촌이 생각하는 어른이란 제주도 돌담이다. 저희가 이제 만나다 이제는 엄청난 정치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럼요. 야, 세상에 만나기 힘든 정치인. 떨립니다. 네, 떨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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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맞아요? 가만 있어봐. 난 정치인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축구 선수가 왔는데? 정장하고 올 줄 알았는데. 네.
예, 아니 의상이 왜 이런가요? 기존 정치인들과 다르다는 점이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여기 체육대회 하고 와가지고 아, 저희 사회학과 방금 우승하고 왔습니다. 저희. 아, 축구를 하고 오셨구나. 네. 네. 아, 대단한 맞습니다. 정치인입니다. 예, 좋습니다. 상당히 의외예요. 예, 일단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이번에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뭐죠? 비례대표 후보 출마하는 녹색당의 이건웅이라고 하고요. 또 지금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2학번으로 신입생 원래 만 18세 이건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야. 자, 왜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8세면은 한창 놀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이제 술 마시러 가고 밤에 예. 막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데 네. 아유, 쉽지 않네요, 전. 네. 아니, 왜 정치인을 하시려는 거예요? 정치를 제가 일단 시작한 거는 강정의 해군기지 강정마을 대행진 2016년도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참여를 하게 되면서 네. 이게 사회에 정말로 우리 불합리하게 네. 핍박받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구나 그런 걸 모르고 살고 있다가 그 안에 네. 가서 뭐 밀양에 우리 송전탑 반대하신 우리 할머님들 그리고 성수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탄압받는 우리 성수수자분들 그리고 현장실습에서 단지 고등학생이 현장실습생이란 이유만으로 이유 없이 현장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일까? 뭐라도 해야지 않을까? 그게 정치가 아닐 수 있겠지만 네.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 네. 결정권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서서 우리들의 목소리, 소수자, 약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뭐 꼰대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네네. 나이가 네. 상당히 젊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 솔직히 지금 이 나이에 무언가를 하기는 네. 아, 힘들 수도 있고 네. 그죠? 맞습니다. 더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난 솔직히. 이게 뭐 안 될 것 같아도 네. 하다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일제감정기 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 3.1운동 누가 제일 열심히 나섰습니까? 그죠. 유관순 열사. 예. 당시 10대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1960년에 일어났던 4.19혁명 네. 누가 주도했습니까? 와. 고등학생, 초등학생들까지도 우리 형 누나들, 형제 자매들에게 총불이 겨누지 마라 하면서 나갔고 못할 거 없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도. 뭘 듣고 계시긴 한 거예요? 흘려듣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뭐 많은 말이긴 한데요. 그게 이제 참 글쎄요. 왜냐면 나도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아, 제 아이가 만약에 18살에 정치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나는 네가 지금 즐길 게 많은데 네가 지금 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데 아, 사실 뭐 그렇게 뭐 정치판 이렇게 정치 바닥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쪽에 가는 거를 저는 반대할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부모님도 네. 아유, 처음부터 환영하진 않았죠, 당연히. 네. 걱정이 앞섰죠. 너가 못한다가 아니라 이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예. 먼저 살아왔고 경험이 많으시면서 정치가 얼마나 또 위험하고 또 이런 험한 것인지를 알고 계시니까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하겠다니 지금은 믿고 지지해 주고 계십니다. 저뿐만 아니고 지금의 건웅이가 아닌 뭐 다른 자식들의 부모 입장이면 좀 걱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조금 우려도 되고 건웅이가 중간에 하다가 좀 상처도 많이 받을 거고 또 이제 지쳐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뭐 목표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또 중간에 부딪히는 이런 벽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건웅이가 꿋꿋하게 이제 앞으로 잘 나아가기를 응원하고 좀 지지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치를 하고 싶어, 아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1, 2등 당도 있잖아요. 네, 거기로 네. 들어가지 아... 하필이면 왜 녹색 당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정 해군 기지 반대하는 예. 평화 대행진을 16년부터 이제 코로나 전인 19년 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쭉 갔는데 우리 그때 참여했던 소수 정당들이 많진 않지만 몇 군데 돼요. 네. 그 중에서 유독 왜 녹색당이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네. 정말 네. 많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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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청소년들 당시에 제가 또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던 청소년이었는데 녹색당은 이제 똑같이 당비 내고 네. 똑같이 이제 당내에서 그 권리를 인정해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든 혹은 당대표를 결정하든 저희 당내 비례대표를 결정할 때 선출할 때 투표권을 줍니다. 다른 정당은 안 주거든요. 그 청소년들에게 유일하게 권리를 주는 정당 녹색당이었고 그 당시에 또 화두가 되었던 우리 환경파괴 난개발 예. 지금으로 와선 기후위기 목소리 내는 정당 녹색당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걸 원해요. 맨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근데 뭐 내 인생은 달라지지도 않고 그냥 똑같잖아. 맨날 뭐 대통령 바뀌고 국회의원 맞습니다. 바뀌고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미래 여러분들에게 뭐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살갗으로 느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고깝게 보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맞습니다. 좋지 않게 보는 면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정치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는 예. 더 많은 약자들의 목소리가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100명이 내는 목소리와 5명이 내는 목소리가 다르지만 그죠. 그렇다고 내가 100명이 가면 5명의 목소리는 더 작아지고 그럼 약자들의 목소리는 더 작아지면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까요? 그래서 녹색당에 들어간 거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네. 참정권 나이가 낮아졌잖아요. 만 19세에서 18세로. 투표권 아니면 투표권. 네네네. 그러면은 어쨌든 투표권이 없던 친구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됐을 때 네. 지금 윤스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거 한 표 내는 게 내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말하는 청소년들 친구들한테 네. 어떻게 설득하셨었어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친구들이 투표권 가진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소년들 학업량 OECD 국가 한국 1등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있지만 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학업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어하고 있어요. 야자로 아침 8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만 있습니다. 바쁘니까 더더욱 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없죠. 바쁘지 않으려고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걸 바꾸려면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에 네, 맞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결국은 결정권자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치를 한 거기도 하고 예. 학업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비청소년분들이 그러잖아요. 너네 투표권 줬는데 왜 투표에 관심이 없냐?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안 주면서 시간을 안 주면서 왜 관심을 안 가지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학업량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투표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치. 이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비청소년분들도 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건... 청소년이라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비청소년이라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그치, 그치. 맞죠? 예. 네. 근데 왜 청소년만 안 되냐? 라고 질문하냐 라고 이거죠. 질문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세요? 나? 나는 그렇게 안 했어.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아니, 나한테 아 그죠. 지금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 당 가입은 19년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당 가입을 네. 처음 했고요. 그럼 이제 정치한 지 제가 20살이니까 네. 하나 두 4년 4년. 4년간도 사실 되게 긴 세월이면 맞아요. 긴 세월이에요.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네. 하다 보니까 어때요? 와, 이거는 내 길이다. 아니면은 야, 정말 남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판 정치판 여기 괜히 들어왔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괜히 들어왔다 생각할 때는 있어요? 없을 수 없죠. 네. 어느 정당도 완벽한 정당은 없으니까. 네, 허나 제가 녹색당에 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좀 궁금한 게 청소년기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고1 뭐 중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마주하는 뭐 불평등 불합리한 현실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당장 우리 학교를 보면서 어떤 행동들을 좀 했었는지. 일단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저는 학생회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2학년 때 학생회장도 하고 교칙 개편 토론회도 이렇게 나가고 하면서 교칙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표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아직도
이제 아마 여기 MC분들 세대일 것 같은데 불운서죠. 우리 세대는 아니지. 불운서적인 거야. 우리 세대 아니 그게 뭘 날 뭘로 보는 거야? 이런 고정관념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앞으로 정치가 맑아지려면은 고정관념 어? 편견 이런 걸 다 없애야 된다고요. 지금 아니 새내기 정치인이 지금 그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정치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가 빠르네. 네. 훌륭한 정치인이 될 겁니다. 기존과 다릅니다. 아, 훌륭한 정치인이에요. 예.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불운서적이라든지 네. 뭐 화장, 염색 아, 뭐 그런 아직도 교복 그 불편한 자기 교복 표현? 네, 안 하면 벌점 받고 소위 말하는 이런 뭐랄까 용모? 예. 용모 단정하지 못하다. 라는 그런 기준도 애매한 걸로 그치, 그치. 벌점 주고 별점 몇 점 이상 받으면 특수교육이니 강제전학이니 심하면 퇴학까지도 받고 그런 거예요 뭐.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 제기와 논의가 어떻게 이렇게 좀 수용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 교칙은 이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일단은 화장이라든지 혹은 염색은 파마 이런 건 제가 예. 다 풀고 왔고요. 자꾸 저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뭐 파마 얘기하면서 내가 파마할 머리가 어디 있어 내가. 삭발 됩니까? 그러니까 삭발하면 중학교 때 1mm 이하로 자르면 예. 그것도 규칙 위반이었대요. 건우야? 좀 부지런하고 약간 남이 힘든 건 좀 못 참는 그런 친구. 약간 어렸을 때는 좀 철이 없고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출마하면서 어른스럽게 됐다. 네, 이런 생각. 처음 수업 들어올 때부터 좀 처음부터 남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관심이 많았었고 저희 센터를 알고 있었고 기존에도 환경 관련 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다라는 걸 처음에 들었을 때부터 아, 좀 남달랐고 정말 열심히 할 그런 인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은 또 학교 생활대로 열심히 하고 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네. 나는 이제 앞으로 뭐가 돼야 돼? 국회의원이 돼야 돼? 대통령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돼요? 제가 뭐가 되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뭐가 돼야지 바꾸지. 높은 데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소위 말하는 권력자, 결정권자 더 많은 것을 결정하고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걸 결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최대한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올라가서 네. 내가 진짜 살아있는 이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 네. 바꿔야 된다. 이것만큼은 이렇게 바꾸겠다. 딱 한마디만 하나, 해보세요. 예.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일단 비인간 존재들에 대한 차별이 전 지금 엄청나게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인간? 인간이 아닌 뭐 나무나 뭐 네, 이런 자연 생태계 구성원들 지구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 되게 추상적으로 들으실 거예요 다들. 아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이런 네. 것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네. 일단 지구에서 우선시 되는 건 사람이잖아요. 네. 그거를 좀 바꾸려고 하는 바꾸려고. 거죠. 바꾸려고? 안 한다고 저희가 죽지는 않는데 우린 그들을 죽여가면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비인간을 약간 동일시하는 네. 그러니까 최대한 그 격차를 좀 줄여보자. 아까 말했던 거 차별을 지향하자라는 점이 전 이것에서도 극단적으로 네. 가지 마요. 낙지님. 낙지잖아 본인도. 아, 나는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네. 어쨌든 이런 이렇게 소위 말해서 냉소적인 네. 정치에 냉소적인 분들 네. 혹은 친구들 또래들한테 좀 관심을 갖자 우리 조금 더 라고 이렇게 좀 설득하는 건욱 씨만의 그 내용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출마한다 했을 때 처음 애들이 이제 거짓말인 줄 알고 너 출마할 이거 한다 진짜 하나? 거짓말 아니야 했는데 이제 명함이 나오면서 명함 나와주고는 진짜 나가는구나 애들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 생각이 그래서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나도 하는데 너희라고 못하겠니 얘들아 다 할 수 있어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음료가 뭡니까? 오늘 준비한 원두는 네. 콜롬비아 하이로 자르실라 아이스라는 원두인데요 좀 이름이 길죠? 네. 제가 이 원두를 선택한 이유는 이 커피를 딱 마시면 와인이랑 럼주의 향이 확 난대요 근데 제가 지금 방송에서 술을 사줄 수는 없으니까 건웅 씨한테 해서 제가 술 맛 나는 커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래요.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상한 친구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성인이 됐으니까 그죠? 쭉 먹고 커피라도 스트레스를 한번 날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때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 된 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어른이란 뭔 거 같아요? 어른이 돼 보니까. 어른이란 뭐 별거 아니다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떤 단어로 표현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가는 그 단계이다. 그 생활 주기에 있어서 어른이지 생각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최수타님은 어른이란 무엇인 것 같아요? 어른이요? 어. 어른은 자기 알아서 하는 사람이 어른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언제부터 어른이야, 그죠? 그 우리 수치적으로 이제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 되긴 되는 건데 맞아요.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가는 어른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른한테. 예, 그래서 오늘 그 정답을 주실 것 같은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어른이 오셨어요. 어른이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청수애서원의 원장 임혜덕입니다. 아, 애서원. 네. 애서원이라고 하면은 뭐 하는 곳인가요? 애서원은 그 엄마와 아기들이 사는 공간인데요. 예. 미혼의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양육하는 그런 보호시설입니다. 미혼모를 위한 보호시설.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최초의 시설로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왜 그런 시설이 없었을까요? 뭐 특별히 제주도는 굉장히 그 시족 공동체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족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제주도에서 결혼하기 전에 네, 네. 그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공동체가 돌본 거죠. 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다 좀 창피하게 생각은 했지만 아, 예. 결혼하기 전에 미혼의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겠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 양집안에 모여서 결혼을 시켜야 된다. 예. 이제 결혼식 때 아기는 저 뒷집에 이렇게 맡겨뒀다가 네. 결혼식 다 끝나면 뒷담에서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아기를.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아기를 책임지는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러면 애서원 이전에 제주도에서는 미혼모를 돌볼 그런 시설이 필요가 없었네요. 그렇죠. 예, 어르신들이 알아서 네네네. 하니까. 근데 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대가족이 아니라 그리고 시족 공동체가 거의 다 이제 흩어지는 그렇죠, 그런 사회로 지금 진화되고 있잖아요. 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가족들은 오히려 핵가족화되고 있고 가족 전체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각각의 개인의 문제로 많이 개인주의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나라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미혼모 시설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건가요? 아, 우선 토지를 내놔야 돼요. 자기 개인 토지를. 개인 토지를요? 네, 그래서 제가 한 1,500평 정도 예. 국가에다가 이만한 토지를 제가 내놔서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제가 상상력에 의해서 예. 펜과 상상력으로만 딱 이렇게 사업계획을 써서 보내는 거죠. 아, 죄송한 말씀인데 네. 그 땅을 네. 갖고 있으면 돈도 되고 네. 경제적으로 좋을 텐데 그거를 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내놓으신 그렇죠. 거잖아요. 왜 그 미혼모 쪽에 이렇게 제가 본래 영문학 전공자인데요. 네. 예, 영문학을 해서 제가 영어 선생을 이제 오래 했어요. So really? 예? Yes. Yes, it is.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입양아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뉴저지 주에. 거기서 해외 입양아들을 정말 거기 레아라는 아이를 만나면서 애소원을 생각을 한 거예요. 해외 입양아를 만나면서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입양아들은 굉장히 성공한 입양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아주 그냥 소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그래서 뭐 부모님 찾고 그런 분들도 있고 뭐 군대에서도 되게 높은 계급이 돼서 다시 엄마를 찾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예, 예.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너무 잘 됐더라 맞아. 이런 게. 예. 그래서 함께 이제 그 어느 광주대학교에 다니는 사회복지과 학생하고 함께 가는데 그 학생은 자기 너무 가난하게 살았대요. 너무 가난하고 살았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입양아들이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리무진이 나오는데 커피 테이블이 있는 리무진이 나오고 이거 상상을 초월한 이런 부유한 가정의 입양이 됐는데 그래서 가면서 뭐라 했냐면은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안 버렸대 이렇게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입양을 가신 분들은 다 잘 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물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바라본 그 가정 물질적으로 풍요한 가정에 입양이 됐는데요. 문제는 예? 굉장히 많은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현장에서 봤고 그 아까 레아라는 아이도 그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자기 양엄마를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엄마가 친엄마를 한국에다가 찾아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직장 생활도 하기 힘들고 찾긴 찾았는데 친엄마가 만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그렇죠. 다시 결혼을 하고 그렇죠. 사니까 그래서 굉장히 슬픈 어떤 그 아픈 시간이 흘렀는데 그게 한 그 뉴저지주의 그 아이들과 함께 3박 4일 동안 지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한국에 돌아가서 아기가 외국으로 안 가고 엄마가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미국에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준비를 하죠. 그래서 애소원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처음으로 입소라고 하나요? 들어오신 엄마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기억하죠. 네, 이름도 어땠나요? 기억하죠. 네. 10대 아이였어요. 그리고 잊을 수가 없죠. 근데 대개는 이제 가난과 그리고 가족이 해체된 가정에서 그렇게 성장한 그 어려움 속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 저는 제 고향에다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다 쌍수 들고 환영할 줄 알았어요. 네. 그 마을에 우리가 공청회라고 하죠. 그렇죠. 마을 회의, 주민 회의, 마을 총회 때에서 쫙 설명을 했어요. 그럼 칭찬 들으려고. 네. 근데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노여하시는 거예요. 그 동네 삼촌들이. 왜? 좋은 일 한다는데 내 땅에다가 내가 좋은 일 하겠다는데 그거를 왜 반대를 해요? 우리가 무슨 시설, 복지시설 들어가면 다 반대하잖아요. 뭐 님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동네 삼촌들이 반대했을 때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그... 서운했어요.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네. 도대체 우리 조상님들이 여기서 잘못 살았나? 진짜 그 생각까지 하면서 저는 저의 그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더 소중한 분들은 우리 고향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어르신들한테 저 안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동네에서 원하지 않으면 저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접었어요. 근데 다시 어떻게 비웠어요? 그런데 동네 그때 이장님이 이장님이 야, 이 임혜덕 이렇게 너가 이렇게 쉽게 이게 물러서면 되냐? 이거 그냥 밀당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가 이렇게 좋은 일을 꿈을 꿨는데 이렇게 쉽게 물러서지 말고 그냥 다시 힘을 내 가지고 다시 어디선가 한번 해 봐라. 이거 굉장히 좋은 일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제가 그랬죠. 그러면 저는 한라산 꼭대기에서도 해도 좋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어디다가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이장님들 이장님하고 거기에 그 개발위원회 분들이 막 땅을 보러 저보고 여긴 어떠냐 저긴 어떠냐 막 이렇게 보여주러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땅이었잖아요. 저도 네, 결정적으로 우리 저희 아버지 과수원 앞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아버님의 또 생각도 또 여쭤봐야지. 저희 아버지는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진짜로? 그래도 본인 재산인데 야 네가 저희... 내 재산을 왜 네 마음대로 하니 안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이거 하는 걸 엄청 이제 그 아버지는 이게 사회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이어서 전적으로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해 아버님한테 박수. 야.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네.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예.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연락이 되고 있고 한 우리가 모이면 한 100여 명 이상이 쫙 모여요.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생각나는 엄마 중에 초창기에 만난 이제 엄마인데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예. 그런데 이제 시댁에서 반대를 해서 아기를 여기 와서 낳고 그러면은 아빠랑은 계속 연락이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을 했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치? 제가 그때 작전을 짰는데 그치. 게다가 그러니까
그 아기 아빠를 사랑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너무 사랑한대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니까 일생에 몇 번 찾아오지 않는 거니까 그걸 놓치지 마라. 그래서, 그래서 혼자 너무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애기한테 사진을 보내라. 그래서 사진을 딱 보냈어요. 옛날에는 카톡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치. 메시지를 보내니까 처음에 애기 아빠가 왜 자기한테 이거 보내느냐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오, 열받아 갑자기. 열받죠. 미안해요. 예.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드라마처럼 아기를 업어. 아기 업고 찾아가. 찾아가. 그래서 그 이제 비행기 타고 갔어요. 육지. 아, 근데 아빠는 육지야. 아, 그죠. 여기는 이제 미혼모 여기 보호 시설은요. 전부 전국이요. 통일이에요. 아, 전국에서 오는 거야. 나는 또 제주도 미혼모. 아니에요. 제주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네, 다 와요. 사방에서 다 와요. 찾아갔더니. 그래, 네. 찾아갔어. 찾아갔으니 당연히 드라마처럼 그치. 소박을 맞은 거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와서 또 펑펑 울면서 이제 지냈어요. 그런데 이 어른들은요. 아기를 보고 나면요. 안 잊혀지지. 마음이 달라져. 그렇지, 그렇지. 작전 잘 짜셨다, 원장님. 어머, 여우야. 근데 진짜 어른들은 아기를 보고 나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한참 후에 한참 후에? 예, 한참 후에 아기 아빠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오라고, 아기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기를 세 명이나 낳았어요. 어머, 아들을. 진짜로 서럽게 쳐. 이거 대패 좀 갖고 오세요. 나 닭살 좀 깎아야겠다 이거 진짜. 와. 아기를 세 명 낳고 근데 작년에 여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그 얘가 고3이 됐대요. 아들 세 명을 낳았어요. 큰 애가 고3이 됐다고요? 고3 아이를 여기서 낳은 거죠. 그 아빠는 진짜 평생을 미안해야겠다. 그리고 원장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렇지. 아, 그래서 안 잊혀진대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엄마들이 엄청 많아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따뜻하고 가장 희망이 넘치는 공간으로 엄마들에게 기억나게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애서원은. 막연하게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앞으로 아이와의 미래에 대해서 무섭기만 했었는데 정말 저에게 부모님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부모님 같은 존재 원장님이 이제 너는 아이를 이제 낳고 키우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고 대단한 엄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항상 다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엄마랑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사랑을 항상 베푸세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뭐 학업이나 아니면 취업이나 어떤 거를 배우고자 하는 엄마들한테는 더 많은 정보나 아니면은 뭐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하세요. 제가 이제 원장님께서는 끊임없이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더 뿌듯하다고 조금 더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원장님께서 장소 그러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쓰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를 솔직히 독립을 하고 싶은 엄마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경제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벌 수 있게끔 좀 다리를 놔준다든지 연결해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저희들은요. 애서원에 딱 들어오면 저학력인 엄마들은 고학력으로 그게 목표예요. 그다음에 자격증이 없는 엄마들에게는 한 가지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자. 그래서 1인 1자격으로 갇히면 아기 한 명 키우는 건 일도 아니다. 그렇죠? 옛날에 진짜 근본적인 해결책. 아,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애서원에 들어가서 그냥 애만 보는 게 아니고 아니네요. 자격증을 그냥, 네. 끊임없이 자격증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쉬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근데 그래도 어쨌든 4-5살이면 우리 그치. 한참 그치. 애를 어디다 맡겨놓고 나가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어렵죠.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우리나라 정책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계속 좋아지고. 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모든 아기는 소중하다.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아기들의 뭐 양육비도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나가는 엄마들에게 그 퇴소 정착금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빠르게
이런 엄마들을 위한 그 정책이 많이 마련됐어요. 그죠. 지금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앞으로 더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이들이 진짜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아이들 위한 정책 솔직히 애 낳기 전에는 그게 뭐가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아이 아빠가 되니까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 더 많이 더 크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일단 저희는 음료수가 나오면은 이 음료수의 의미가 있고 이름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커피가 페루의 찬차마요라는 커피예요. 어렵네요. 어렵죠. 이게 지역 이름인데 거기에 찬차마요 시장이 한국 사람이래요. 오, 정흥원이라는 한국 국적이 사람인데 그 지역이 인프라도 열악하고 했는데 요 우리 한국 정흥원 시장님이 시장이 되면서 인프라도 새로 잘 만들고 그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이 커피를 한국에 수출하는 국기선양을 하셨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열악한 환경을 미혼모들의 생활 환경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원장님 을 위해서 이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셔도 돼요? 그럼요. 야, 우리 원장님이 보통 일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야. 하실 말씀도 너무 많고 그동안 겪은 미혼모들도 많고 또 바뀌어야 되는 사회도 있고 이 사회는 누가 바꿔? 어른들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 어른이란 무엇일까?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사실. 원장님이 볼 때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혼해야 어른 된다, 애를 낳아봐야 어른 된다 뭐 그런데 원장님이 볼 때는 진정한 어른이 됐다라는 거는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제 저도 이제 환갑이 지나는데 과연 어른은 무엇일까? 뭡니까? 뭘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진정한 어른이란 법과 도덕적인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분한테 가면은 뭔가 문제가 해결돼. 그저 실천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정리하면은 어른이란 진정 어른이란 해결사다. 그렇죠. 아, 원장님이 지금 딱 보면 해결사. 그래. 원장님이 해결사야.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니까 해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다 해결하고 다니잖아. 매듭을 풀고 다니시잖아. 맞아요. 좋아요. 원 만세. 아멘. 정치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촬영 시간에 30분을 늦어가지고 축구하다가 15명이 지금 힘들어했어요. 자, 공식적으로 사과하시죠. 앉아서 합니다. 사과 일어나서. 네? 아니 카메라 맞춰야 되니까. 아, 네. 네. 그것도 또 카메라 감독 힘들게 만들어. 좀 눈치껏 행동해야지.